드디어 40차입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이 파트는 마치셔야지 합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실명법을 잘 정리했더니 합격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려면 또 어떻게 시간이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요, 보통 40문제를 몽땅 다, 40문제를 전부 다, 내 것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급증 때문에 공부가 자꾸 안 됩니다. 공부할 때요, 문제를 풀게 되면 한 시간에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어떻게 한 문제를 한 시간 동안 갖고 있느냐?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하시란 얘기예요. 좀 생각하시면은 이 생각의 힘이 쌓여가지고 냈게 되는데 다 급해요,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빨리빨리. 그러니까 항상 빨리빨리 하다 나중에 보면 항상 거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단타예요, 단타. 그죠? 빨리빨리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돈 모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이거 보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뭐야? 아, 그때 안팔 걸. 아, 그때 팔 걸. 그 그러니까 맨날 뭐야?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대한 전부 다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어떤 분은 묻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기다리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든든하니 한 시간에 한 문제 정도 이해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생각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완벽히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막 다른 것도 막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약간 설명드린 겁니다. 네, 천천히. 한 시간에 하나씩. 그러면 뭐요? 빨리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전형 들어갑니다. 갑과 친구 일관 명의신탁하고 신탁자 갑 부동산을 수탁자 을에게 등기 쳤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가장 단순한 겁니다. 갑, 을 무슨 신탁하고요? 명의 신탁했습니다. 그러면 갑 명칭이 신탁자, 그죠? 을이 무슨 자? 수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즉, 갑의 등기가 지워지고 을로 등기가 갔다는 얘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전형입니다. 이때 첫 번째, 효력은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누군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요, 을이 아니고 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명의신탁 나오면 이두 가지를 먼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되고, 등기가 넘어가면 물권 변동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약정 무효입니다. 그리고 등기도 넘어간 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신탁자한테 있다는 얘기죠.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은 을한테 여기 보세요. 등기 말소 문제가 생기죠.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자니까 자 말소 청구 등기 잘못됐으니까 말소 청구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편법인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도 좋고 이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소유자로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갑은 을한테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명의 신탁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인데 여기다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야. 명의 신탁이 무효다. 해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 만약에 유효라 한다면은 해지란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해제, 해지는 유효를 전제로 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명의 신탁이 무효를 한다면은 해제, 해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의 명의 신탁은 유효하거든요. 그때는 해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무효일 때는 절대 해지를 원인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수탁자 을이 신탁자 갑에게 자발적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등기를 쳤는데 을이 끝까지 개기는 겁니다. 안 주겠다고. 끝까지 나는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뭐예요? 선을 긋게 되면 갑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오는 방법은 뭐다? 가져오는 방법은 네, 말소 등청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그러나 해지해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을이 알아서 지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넘겨주면 어차피 소유자가 누구니까 신탁자니까 등기는 당연히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하다가 갑하고 얼굴 붙이기 싫으니까 하고 먹고 튀는 겁니다. 병한테 넘기는 겁니다. 병이 명의신탁을 몰랐든 선이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악이든 전부 다 취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이렇게 병한테 팔았을 때 이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래는 등기 말소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죠. 판 돈 있죠. 판 돈, 부당이득, 돈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형 명의신탁 네, 충분히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눈도장 찍어서 연습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요건 이런 거예요. 병 토지가 있어요. 등기된 토지가 있습니다. 예,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갑이 한 겁니다. 이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아, 근데 등기를 이쪽에 넘겨받으면 이거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 안 맞으려고 갑이 을한테 가서 네 이름 좀 빌리자 해서 무슨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을 하고 다시 또 갑은 병한테 가서 쫓아가서 아 등기를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 어떨까 또 아쉬운 소리를 해서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등기 치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요. 실명법에서 물권 변동도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등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혹시 나중에 을이 등기를 자발적으로 안 넘겨주게 되면 또 을이 뭡니까? 여기 탁 사놓고 뭐야? 안 넘겨줬다고 또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은 등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아까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이거 가지고 을을 상대로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못하죠? 그러면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럼 병이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병은 이미 떠났지 않습니까? 갑 편의를 위해서 등기해주고 돈 받고 떠났잖아요. 그럼 병은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 갑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쉬운 사람.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자, 병이 을한테 말쏘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소유자니까.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직접 안 됩니다. 대위해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나중에 딴말 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대위해서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등기 갔다가 두번 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일정 금액을 줘가지고 살살 달래가지고 그냥 등기를 이렇게 올수 있도록. 그래서 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등기 넘겨줘도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어차피 안 되면 갔다 갔다 갈거한 번에 갈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자발적 넘겨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갑의 등기를 생략하고 갔기 때문에 제목이 뭐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중생령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갑을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자꾸 연습하게 되면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자, 다시 나왔네요.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무효다. 한번 빨리 해볼까요? 병이 있었고,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죠? 이렇게? 그죠? 자, 명의신탁은 무효죠. 또, 물권 변동도 무효였었죠. 매매계약은 유효했었고요. 무효입니다. 자,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이렇게 대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갑은 병한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겠죠? 계약이 유효한 거니까. 자, 물권 변동 효력 병에서 을 앞으로 경내 넘기는 무효입니다. 그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요? 네, 여기 병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등기 말소 들어가면 병은 무효인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한 후 병을 상대로 다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또 수탁자 을이 부동산을 정한테 또 팔고 먹고 텄을 때 정은 또뭐 묻지 않고 선은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형으로 가는 겁니다. 계약형. 계약형은 자, 갑이 중생령 하지 마시고 갑하고 을하고 나서지 말고 명의신탁을 하고 을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취하는 거죠. 네, 등기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런 게 뭐다?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 3억을 제공해서 을한테 등기치게 되면 자,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이제 병이 선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친. 그래서 병이 선의를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매매계약 효력은 매도인 병이 선임으로 매매계약은 유효. 따라서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 을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을한테 보세요. 3억 주고 했는데 현재 이 토지 가격이 300억이에요. 300억. 그러면 갑이 부당 이득을 요구할 때, 부당 이득할 때, 자, 처음에 준 대금입니까? 현재 부동산입니까? 네, 준 대금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만약에 딴 마음을 먹게 되면 3억만 돌려주고요. 부동산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은 돈, 준 3억이지 현재 부동산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 300억이면요, 을은 인간의 길을 가지 않고요, 법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거로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등기 말소 문제. 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매도인 병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300억 원이 여기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때는 인간의 길을 가가지고 그냥 등기 넘겨주면 돼요. 등기 넘겨주면서 대물 변제했다고 우기면 돼요. 자, 또 만약에 또 이 을이 또 정한테 팔았다.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왜? 이게 OK이기 때문에 이것도 OK입니다. 계약형, 명의신탁, 선의일 때 하는 얘기고요. 자, 근데 이제 매도인이 아기일 때입니다. 아기. 아기. 선의가 아니고 뭐다? 아기. 아기일 때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계약형 들어갔을 때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이렇게 병이 가능합니까? 병이 선이면 을의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되고요. 병이 만약에 알았다면 아기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었을 때는 물권 변동이 유효고 알았을 때는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그때 소유자는 병이 되겠죠. 여기 소유자가 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악일 때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물권 변동 효력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소유자 병한테 있을 것이고요. 병은 무효, 을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겠죠. 또 을이 또 정한테 팔고 먹고 튀면 정은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하죠. 그러니까 수탁자 등기가 있을 때 건너간 제3자가 있으면요. 그냥 기억하세요. 선악 묻지 않고 다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네. 그래서 선이 제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유효로 들어가는 거. 자,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놓고 이제 문제 한번 봐요. 자,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그림이 갑, 을 됐고, 그림자 기억하시면 좋아요. 병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이 특징이 얘가 뭐 몰랐든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무효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형은? 중생형은 매매계약은 유효했었죠. 근데 아까 계약형은 다르죠. 계약형은 이렇게 갔을 때 병이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중생형은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계약형은 선일 때는 유효, 악일 때는 무효입니다. 자, 명의신탁자 무효인 약정 해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랬습니다. 해지는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 자,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은 뭐하다? 유효가 아니죠. 무효죠. 함정입니다. 계약형은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명의 신탁은 무조건 무효예요. 병이 선이면 이 등기가 유효고 악이면 무효라는 거지 명의 신탁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문제 가봅시다. 이런 문제를 잘 풀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사례형. 자, 병토지를 매수한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죠? 병에서 직접 을에게 하였다. 그러면 지금 중생형이네요. 병이 있고 갑이 있고 그림을 아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병 등기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자, 여기 매매 있었죠. 그럼 연습하세요. 자, 을로 이전 등기가 경로되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다? 병이죠. 병입니다. 이게 물권 변동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소유자니까.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갑병 맺은 매매 계약은 뭐다? 자, 무효란 말은 안 되죠. 매매 계약은 뭐하다? 이건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유효죠. 이게 유효가 되기 때문에 대위 들어갈 수 있는 근원이 생기고요. 자, 을로부터 건너간 정은 악이랄지라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친구 사이인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수의 엑스터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 이전 등기했다. 아, 이건 이제 뭐가 됩니까? 요거는 계약형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림이. 자, 갑을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죠. 무효가 될 것이고,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병이 악이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럼 소유자는 당연히 병이 돼 있죠. 2번, 3번 당연한 것이고, 네 번째, 병이 갑을 간의 약정이 있다는 모른 경우를 했습니다. 선이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되죠. 자,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유효란 얘기, 맞는 얘기고요. 자, 을이 토지를 정한테 팔았다 돼 있습니다. 정이 선인 경우에서 소유권 취득합니까? 자, 선이 악이든 무조건 다 부어봤습니다. 명의신탁 수탁자 연결된 사람은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부어봤습니다. 요거는 계약형 명의신탁을 풀어낸 거고요. 자, 실명법 설명으로 퇴행이 됐습니다. 계약 명의신탁, 그죠? 명의신탁 약정에서 선인 경우 약정은 유효하다. 함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착해서 기억해 보라네요. 이렇게. 병이 선이면 이 등기가 유효 등기고, 갑을 간의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였지 않습니까? 함정이죠. 슬쩍 선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또 부활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선일 때 등기가 유효란 얘기지.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예요. 자, 계약 명의서에 매도인이 악이면 물권 변동 무효죠. 따라서 신탁자 갑이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건 아닐 것이고 맞고요. 중생령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그죠? 수탁은 매도인의 말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왜?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또 경매 절차에서 숨어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 매수해서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는 당연히 명의신탁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형 명의신탁이 되고요. 네, 상호 명의신탁은 실명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호 명의신탁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실명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딱세 문제가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40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꼭 공부할 때 집에다 이제 하나 벽치기 공부를 한번 설명대로 끝낼게요. 벽치기 공부.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벽치기 공부랑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제목 있죠. 제목. 그죠? 이 책의 제목을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테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테마, 컨텐츠 있잖아요. 이렇게 테마. 쭉. 제목을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제목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뭐 생각나는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게. 매일 한 번씩 그냥 읽으세요. 제목 1번부터 40번까지. 계속 읽다 보면 거기서 연상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책을 만약에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페이지가 2페이지도 되겠죠? 2페이지부터 이책 끝까지 읽으려면은 몇 페이지인가 보면은 273입니다. 하루에 어떻게 읽어요? 하루 못 읽어요.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책 본문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제목을 한번 읽으면 이 책, 네, 페이지는 못 읽었지만 제목을 한번 읽으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책한권 읽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차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뭐요? 강의 내용을 듣게 되면 굉장히 흡수력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민법을 한 번씩 읽으면 민법 책한 권을 읽어 똑같은 겁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 한번 계속 꾸준하게 계속 연속성을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하고 한 2, 3일 쉬었다가 공부하고 그러면 자꾸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목차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매번 한 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공부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의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